취등록세를 두번 내냐, 한번 내냐, 그 차이예요. 아, 다돼 있는 거는 취등록세를 한 번만 내는 거예요? 그렇죠. 통으로 한 번만 이전하면 끝이고, 예. 따로따로 살 경우에는 넘버도 내 명의로 이전할 때 취등록세 내고, 차량도 네. 이전할 때 취등록세 내고. 그럼 비용은 두 배가 되는 거예요? 쉽게 얘기하면? 그것도 예. 차량 연식에 따라 뭐 틀리죠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다른 게 아니고 그 개인 용달인가요? 그 1톤 트럭 있잖아요. 네네. 1톤 봉고 3 번호판까지 붙어 있는 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. 어떤 카고요, 윙바디요? 카고요. 차량 번호가 몇, 어디서 보셨어요? 차량 번호가 84 바에 3674로 돼 있는데. 아, 카고 넘버 달린 거요? 네네네네. 요거는 예약이 돼 있어요. 시간이 안 돼서 아. 토요일 날 오신다고. 네네네네. 네, 예약이 돼 있어요. 9만 킬로 요거요. 아, 예, 여쭤볼 게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. 네. 같이 돼 있던, 안돼 있던, 일단 중고차 할부를 하게 되면, 차값을, 네. 받아 이자 나가는 게 있잖아요. 그, 뭐야, 네. 프로 정도가 돼요. 그건 신용에 따라 틀리죠. 아, 개인 본인의 신용으로. 등급에 따라, 신용에 따라, 그리고 네네네. 여기서 차 평균. 넘버가 달렸다 하더라도 네네네. 차값만 돼요, 차값만. 그러니까, 차값만. 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금액이나 그런 게 없나요? 끝내, 얼마를 한 예. 건지에 따라서 네네네. 금리가 한뭐 6%에서 10% 사이? 아, 평균 6에서 10% 사이요? 네, 신용이 좋으시면 아, 6%에 가까울 거고, 네네네네. 안좀안 좋으면 좋으시면 10% 10%, 넘어갈 거고. 네. 달린 거를 굳이 안 찾아도 돼요.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있길래 한번 구경 삼아 봤는데, 네.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,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요 있는가 기준에서 주행거리가 궁금해서. 좀 짧으면 요 금액에서 좀 올라갈 네. 거고, 네. 넘버하고 합산을 한다 그러면. 그쵸, 그쵸, 그쵸. 네, 해서 그리고,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좀 여쭤보려고. 저희 금주 토요일 혹시 영업하시죠? 예, 토요일 날 가능해요. 달려있는 거는 카고는 지금 전기차여야 꼭 되는데. 안 달렸어도 말씀하신 대로 상관은 없는데, 그러면 혹시 번호판은 따로 구매를 하게 되면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지금은 한 정도 해요. 평균? 예, 번호판만. 네. 그러면 이제 뭐 이것저것 대행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잖아요? 네. 그러면은 달려있는 거랑 따로 사는 거랑 뭐 대행료가 좀다 변화가 있나요? 변동이? 개인료는 동일한데, 네네네. 취등록세를 두번 내냐, 한번 내냐, 그 차이예요. 아, 다돼 있는 거는 취등록세를 한 번만 내는 거예요? 그렇죠. 통으로 한 번만 이전하면 끝이고, 예. 따로따로 살 경우에는 넘버도 내 명의로 이전할 때 취등록세 내고, 차량도 네. 이전할 때 취등록세 내고. 그럼 비용은 두 배가 되는 거예요? 쉽게 얘기하면? 아니면은 그렇죠. 비슷한데 뭐 조금밖에. 취등록세에 관한 것만 두 배인데, 그것도 예. 차량 연식에 따라 뭐 틀리죠. 뭐 그쵸. 적게는 뭐30 세이브할 수도 있고, 많게는 100만 원 세이브할 수도 있고요. 그 정도 차이예요. 뭐 몇백 차이 나고 이런 건 아니고. 예. 예.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번 주 토요일도 네. 가능하네요. 몇 시쯤 가면 될까요? 대략? 제가 저 일정 한번 보고, 시간 한번 타이밍 보고 제가 전화 네. 바로 드릴게요. 인천이라고요? 요 번호로, 예, 요 번호로 그냥 전화 주시면 되는데, 예, 번호 이또 번호로, 있죠? 예, 전화 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오.